앞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. 뭐야, 그렇게 간단해? 이걸로 나한테 뭘 하라고?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패배자가 될 거예요. 끝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오늘부터 정말 10번에 걸쳐서 세상에서 스윙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리즈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명 접어 레슨인데요. 백스윙도 접어, 다운스윙도 접어, 접어가 어떠한 결과를 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, 바로 백스윙입니다. 백스윙에 대해서 뭐 뒤로 들어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. 그냥 백스윙은요, 오른팔을 접으세요. 오른팔을 접으세요. 그럼 끝이에요. 그래서 오른팔을 접을 때 그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면서 접어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접어도 돼요. 그래서 그냥 접게 되면 오른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힌징의 형태가 되고, 뒤집게 되면 왼손목이 꺾이는 이제 코킹 형태가 되는데,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막 위로 들려고 하지 말고요. 바로 뒤로 딱 들면서 오른팔을 접어버리세요. 이렇게 펴있는 손을 갖다가 그냥 접으세요. 그러면 백스윙은 끝납니다. 접어. 이게 백스윙의 시작입니다. 앞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. 뭐야, 그렇게 간단해? 이걸로 나한테 뭘 하라고?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패배자가 될 거예요. 끝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. 백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오른팔로 바로 뭐 낮고 길게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접으세요. 접어. 이렇게 들려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돼요. 여기에서 바로 오른팔 접어. 으쌰! 으쌰! 우리 덤벨 하듯이 접어. 이렇게 들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접으세요. 오른팔만 접으세요. 이게 백스윙입니다. 어떤 샷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까요? 자, 보세요. 오른팔 접어. 그 다음 다운스윙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, 백스윙을 오른팔 접어로만 지금 샷을 한 겁니다. 다시 오른팔, 전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. 이걸 어떻게 낮고 길게 빼겠다 아니라 그냥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오른팔 접어. 그래서 접은 폴드, 폴드, 폴드.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, 그 첫 번째 시간 백스윙 접어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기가 막히겠죠? 지금까지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